642페이지 지목 나오죠? 아까 문제도 봤지만 지목이라 하게 되면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주된 용도. 아까 주된 형질 지역 나오면 튄다 그랬죠? 용도에 따라 분류하죠?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원칙 그랬는데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거기서 다섯 개 중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게 거기 3번하고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1번은 일필일목이고 2번은 뭐예요? 주주목 추종. 자, 2번은 주주목 추종인데 일단 거기 1번은 일필목이니까 신경 쓸거 없는데 아 거기 3번은 사용 2번이구나 2번이 중요해요. 주된 용도 추종의 원칙인데 출처 보세요. 주주목 추종의 원칙이란 일필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두개 이상의 지목으로 해당할 때 주된 토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법적으로는 주된 용도 추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디에 이게 도로와 도로하고 이렇게 여기다 궤도 철도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 그 경부선 철도 만들 때 일부 산에서 돌 캐다가 여기 철도를 이용해 갖고 여기다 공사할 때 궤도를 깔았었죠. 그럼 이 지목이 위에 있는 지목이다. 그럼 틀려요. 위아래가 아니라 자 하나의 땅에 용도가 도로하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죠. 주된 용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자체에서는 이법 자체가 돈 얘기니까 만약에 철도 공사가 돈이 많으면 얘 철도 용도로 할 것이고 도로 공사가 돈 많으면 도로 공사죠. 그 얘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 지금 청계천 있었죠? 거기 뭐 했어요? 이 청계천에다가 예, 자 우리 박형께서 복계도로 만들어놨죠? 하나의 땅에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도로죠? 뭐가 유명하니까 청계천이 유명하니까 하천으로 지목 이거 걷어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원래 건천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여기 물 주는 거예요 여기다 서울특별시에다가. 물 흘려보 이거 물 흘려 이게 물이 이거 원래 화 건천이라 물이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대주는 거야 한강물을. 그러니까 맨날 뭐돈안돈왜 물값 안 주냐고 30억 달라고 막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지. 절대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돈 문제 되면 저 그런데. 하여튼 이건 하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의 땅이 두개 용도를 사용할 때는 주된 지목이다. 그 쌍가루 2번 옆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주세요.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주시고 그건 좀 봐둬야 되니까. 그럼 사용목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내가 택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목적이 택지 개발이죠. 그건 땅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목이 돼가 되겠죠. 그래 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이게. 그건 좀 쉬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쌍가루 4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교회 있죠. 여기 쪽인가 어디? 교회 있죠? 여기 교회 있죠? 그럼 교회도 임대료 내고 있죠? 그 임대료 안 나오면 쫓겨나죠? 그이 땅이 요 종교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가 건물이니까 이건 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목은 무슨, 자, 이렇게 종교용지, 자, 이 교회가 있다 해서 땅이 종교용지 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영속성. 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놨어요. 지목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개월을 한정한다. 어떤 시골에 어떤 분이 농사 짓는 분이 시험 보러 갔다가 자기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틀렸어요. 왜? 자기가 그 벼추수 끝나면 그논 놀리지 않고 봄까지 뭐 해, 거기다. 보리 심죠? 그러니까, 4개월? 내가 4개월, 또 4개월, 4월까지 하는데, 예, 그거 틀린다는 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지목은 항상 영속성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뭐예요? 지목의 법정주의 그랬죠? 예, 지목의 법정주의라는 건 지목은 28가지가 법에 정해 있어요. 법에 정해 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 248페이지 3번 별표 크게 해두시고, 248페이지 위에 별표 크게 해두시고,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올해도 또 나와요. 계속 지금. 계속 시험 문제에 그두 문제씩 고 거의 올해 작년에도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별표 주시고, 써놓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자,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꼭 나오니까. 그러면, 28개 보게 되면, 일단 전, 답, 과, 목임, 전답 과, 목임, 광염대, 공전하는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를, 자, 강사로 뭐하니? 강사로 공채하니? 자,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서 잡쳐서 양지 먹자고 주창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28가지 지목인데 지금 왜 이렇게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전담해서 가리키는 과목이 전담해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공식법 가리키죠? 그런 뉘앙스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철천재예요. 기계과 기계과적이죠? 철천재 구이수라는 사람을 광염대의 강사로 공채했더니 원불교 있죠? 원정교가 A를 밀었는데 구유소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술 먹자고 추천했다. 아, 이런 의미에 이런 의미로 나중에 한번 그래도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지목이 몇 개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28가지 지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목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자주 보는 때 그냥 무조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목에는 뭐예요? 지목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두 번째는 단소저항 다만 있어요. 다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큰 거 안에 작은 게 있어요. 큰 거 안에 아니면 내 B 얘기예요. 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잡종기. 이거는 특징도 없고 단소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잡종기는 단순하게 외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답 과목 할 때 답은 이 과는 뭐예요? 과소원이고. 자, 과는 뭐예요? 과수원이고. 자, 목은 목장용지고. 임야고. 광천지고. 염전이고. 되죠? 이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자, 이건 학교용지고. 자, 그 다음에 도로고. 철도용지고. 자, 그 다음에 하천이고. 제방이고. 자, 그 다음에 국어. 유지,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공원, 채용용지. 자, 그 다음에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어장, 주유소, 용지예요. 주차장이에요. 자, 용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곳은 대부분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차 타워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대입니다. 그 건물에 있는 거 주차적인 대고. 여기 주유소 용지 있죠? 여기는 주유소 가면 건물 있잖아요. 사무실하고 거기 뭐 큰 데는 또 스타벅스 커피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지가 붙어요. 그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참고해요. 그럼 일단 자 우리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써요. 토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이 있으면 소유권자가 갑이면 과손이면 과손이라 쓰고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다 써요. 근데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하죠. 여러 필지 등록하니까 여기다가 10일 목장용지라 다 쓰면 칸이 부족하니까 한 글자만 써요. 한 글자만 이렇게. 과는 과, 목장용지는 목, 임야는 임자, 광천지는 광자 하나만 써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공짜는 공짜가 두 개 있죠. 공원하고 공장하고. 그리고 공장은 장으로 해요. 장. 그 다음에 하초는 하하고 학 있죠. 근데 우리는 사투리가 강하잖아요. 사투리가. 왜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 어떤 분은 남들은 확실이라고 하는데 학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쌀을 살이라고 하고 고기를 괴기 뭐 이렇게 했죠. 사투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천으로 해야 쌀이.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가 있으니까 원으로 하고 주차장은 같은 주냐니까 차로 해야 차. 그러니까 자 도면에 등록할 때 이 도면에 등록할 때 두 번째 등록하는 게 있는데 두 장 얼마 차라고 이거 천 원 차. 요 네 가지는 첫 번째 음료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음료로 두 번째 음료로 해 두 번째 두 장 천 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마누라가 용돈을 적게 줘갖고 찬 돈. 이거 보세요. 1,000원짜리가 두 장이죠? 두 장은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볼 때마다 외우세요. 두 장은 얼마 차라고? 1,000원짜리다. 이거 틀리면 그냥 아, 그 조상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또 하라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건 반드시 맞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 자, 두 장은 1,000원짜리.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책을 보시면 저는 거기 줄 치세요. 물을 상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죠. 물을 상실로 이용하지 않고 그게 특징어예요. 자, 상실로 이용하지 않고 왜 답은 그 답 밑에 2번 보세요. 답은 물을 상실로 직접 이용하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을 보시면 이용하는데 거기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게 되면 식용을 위한 죽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직접 뭐예요? 직접 물을 직접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자. 그다음에 죽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식용용 죽순은 뭐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해당해요. 근데 비교해 보게 되면 중림지라고 임의할 때 다시 보겠지만 중림지는 뭐예요? 전이 아닙니다. 그 나무예요. 저 산이에요. 산. 임야라는 게 임야. 네, 임야. 임야에 해당해요. 중림지는 임야다. 이게 수풀림자니까. 임야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답은 물을 직접 뭐예요? 상적 이용하죠? 물을 직접 이용합니다. 왜? 일단 비가 많이 오면 뚝을 터갖고 물을 내보내줘야 돼요. 가물면 뭐예요? 뭐 해줘야 돼요?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용하죠? 근데 뭐하고 비교할 때는 이 유지하고 또 비교할 때는 이건 물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용해요. 같은 말이겠죠? 물 배수가 용해하는 지역에서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곳은 이건 뭐예요? 탑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배수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배수가 안 된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유지입니다. 배수가 안 된다면 유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된다 써있죠? 배수가 안 되면 유지다. 그렇게 그걸 구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소원 나오는데 과소원은 뭐냐면 중요 단어가 뭐예요? 과소원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소원이에요. 만약에 산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생을 하죠. 이 자생을 하게 되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자생하면 임야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과소원이 아니다. 이건 임야예요. 그냥 산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라는 건 그냥 임야지 과소원이 아니에요. 과소원은 유실수를 재배를 해야 돼,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소원 내 주거부지 있죠? 과소원 내 주거부지는 이건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나 다 과소원에다 집 져놓고 다 세금을 모르네요. 저 과소원은 얘기했죠? 그 집도 쭉 그림 같은 집 져놓고, 그 그림 같은 집이 그 대궐 같은 집 져놓고, 나 사과나무 열 그릇 심어놓고, 나 과소원 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라는 게. 자, 목장용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자, 248페이지 4번의 목적용지는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초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거 목적용지가 맞아요. 초지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법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구지역, 요새 돼지 구지역 있죠? 돼지. 말. 야, 돼지 말, 소 있죠? 소. 이런 그 구지역인 게 굽이 두 개로 나눠진 거. 예, 우리 돼지주 요새 계속 뭐 살처분 되었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오리, 타조. 꽝. 자, 닭, 있죠? 닭. 이런 거. 자, 요런 걸 재배하는 토지는 이게 바로 목장용지. 목장용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마장이에요. 왜? 자, 어디에? 채용용지 있죠? 이 채용용지에 그, 여기 채용용지, 여기 승마장은 채용용지고. 자, 그 다음에 경마장 있죠? 이 경마장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 요건 한번 구별합니다, 이걸. 이걸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부지도 이거 지목이 뭐로 해야 돼, 이거. 됩니다. 왜? 목부들 많다고 그 집,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목부들 재운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249페이지 여기 창고의 축산법에 대한 막 그 짐승들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축산법 시행규칙에 거기 3번 꿀벌 있고 2번에 오리 거의 칠면조 매출이 있죠? 15회 때 한번 매출이 꿀벌 한번 시험 냈다가 26만 명 지원해갖고, 그때 한 200명 붙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그래서 과천 종합청사 막 저기 해갖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2005년도인가, 그때. 근데 그 인간 죽었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잘 죽었어요. 만약에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낼 뻔했어요, 지렁이도. 지렁이도 낼 거. 여러분, 거기, 그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타에서 지렁이 나오죠? 그것도 낼름이 아마. 그러면 안 죽었으면. 잘 죽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짐승을 키우는 게 목장용이다라고 이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뭐예요? 임야는 산림과 원야라고 하는 건 원야는 뭐예요?
구릉입니다. 구릉. 얕은 구릉인데. 거기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 대나무 많은데, 암석지 돌 많은데죠. 자갈당, 고래당, 습지, 황무지 나오는데 다른 거 헷갈리지 않는데 황무지 있죠? 갈대밭이 잡종지예요. 갈대밭이 잡종지니까 갈대밭이 잡종지니까 황무지하고 갈대밭을 붙여놓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황무다 쓰고 이렇게 황무다 쓰고 어디 간다고? 황무다 쓰고 산에 간다. 그래서 자 노란 모자 쓴 사람만 보면 아, 저 사람 산에 가는구나. 임야구나. 황무자 쓰고 노란 모자 황무자 황무지 네, 모래땅 자갈땅이죠 자갈땅 자갈땅 황무지 자 황무자 쓰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석유하고 온수물 약성분이 소재라고 용축이죠 소재로 나온대요. 그 만약 선생님이 땅 샀어 오 갑자기 가보니까 오늘 갑자기 기름이 쏟아져 나와 얼마나 기쁘면 그 이 광대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광천합니다. 그래서 광천지. 너무 기뻐갖고. 에? 그게 광천지예요. 근데 단소조항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 이 특징을 보고 나면 단소조항 다만 보라 그랬죠. 그 다만에 보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나오죠. 동그라미 송유관 선수관. 그래서 송유관, 송수관. 이 송수관, 송유 관자부터 있죠. 관자부터 이게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예요. 잡종기다 보시면 돼요. 잡종기다 써놓으세요. 잡종기라고. 자 넘겨보시면 자 염전도 단소조항이 중요해요. 단, 다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바닷물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데 그 소금을 만드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천일제염이 있죠. 천일제염이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염전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천연제협 방식에 의하지 않고 출처보세요. 동력이라는 건 동그라미 치시고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죠. 그건 제외된다 그랬죠. 그거 써놓으세요. 거기다 공장용지라고. 자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된다. 왜? 자 밑에 써놨어요. 거기도 공장용지로 한다 써놨죠. 공장용지로 한다로 써있으니까 줄만 쳐놓고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나오면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장용지다.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대는. 자, 그래서 이 염전은 뭐예요? 뭐가 나오면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용지. 근데 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 땅의 지목이 바뀌어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학교 건물이면 뭐예요? 학교용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면 종교용지고. 근데 이게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에 써 있는 대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이죠. 그 용산 국립 박물관 이런 게 다 대란 얘기예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이거 됩니다. 문화시설 같은 거. 근데 자 거기 창고 중에서 거기 실내 수영장 있죠. 그 실내 수영장은 줄치세요. 실내 수영장은 됩니다. 근데 실내 수영은 되는데 실내 체육관이라고 나와요. 뭐가 나온다? 실내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은 된대. 실내 뭐라고? 실내 체육관이라고 나오면 이 실내 체육관은 이건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다. 체육용지. 이 구별합니다. 이거. 실내 체육관은 체육용지. 실내 수영장은 대.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9번의 공장용지 중에서 볼 사항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거기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한번 줄 칩니다. 이런 공장용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있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의료시설을 물어보겠다. 공장용지로 본다. 그것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니까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는 그 학교용지 나오는데 학교용지는 뭐예요? 학교용지는 거기 2번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나오는데 물론 1번의 용어 중에 그 체육장이라고 되는데 체육장이 일반적으로 운동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장이 운동장이에요. 체육장 운동장인데 그건 학교 용지 맞고. 근데 이번에 이제 뭐예요? 자, 그러나 단서조항 다만 그러나 학교 구역부터 완전히 분리됐죠?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거기 실습지는 뭐예요? 그 학교가 농업에 관련된 학교라면 뭐예요? 그 실습지는 뭐예요? 예컨대 전답일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임업학교라면 임야겠죠? 근데 자 임업이니까 그 임야 이거 임업에 관련된 학교라면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학교용지가 아니고 임야일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기숙사 사택은 대겠죠 이제 학교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분리됐다면 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학교 용지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가 단서조항 가 나오죠. 다만 단서조항 거기 노상주차장이라는 말 써있죠. 노상주차장이라는 말 써있는데 노상주차장은 그 밑에 노상주 쓰세요. 위에다가 거기 도로 노자가 길로자니까 도로예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어디에 부설돼 있으면 종교용지에 부설돼 있으면 종교용지일 것이고 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부설돼 있으면 학교용지니까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합니다. 큰 거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런데 거기 가로 읽고 뭐라 됐냐면 주차장법 19조의 4조에 따라 자, 거기 줄쳐보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나오죠? 그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니까 이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시설물 부지 인근이란 부설 주차장 앞에 주된 용도가 나오면 주된 용도에 따르는데 이렇게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진짜 주차장이다. 아, 얘기입니다. 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비 야외 전시장 있죠? 물류장비 야외 전시장. 그 자, 밑에 쓰세요. 물리장비 야외종시장 잡종지다 아니죠 잡종지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12번 주유소용지 나오는데 단서조항이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이거 다만 단서조항이 중요한데 거기 뭐라 했어요. 자, 출처세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소용시설 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정비공장 안에 있죠. 칠판 보세요. 자, 큰 거 안에 작은 거 큰 거 안에 작은 거 어디 있다. 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이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 단죠. 그죠? 이거는 이해만 하면 그냥 다 대여섯 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안에 있다 그러면 한 여섯 개 일곱 개까지도 먹고 들어가요. 그냥 자 그다음에 자 13번의 창고 용지는 핵심 단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으로 봐야 돼 이거는. 자 물건을 뭐 하는 거 이거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자 관계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뭐예요? 부지는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콩나물을 키웠대. 그래서 창고용지라고 쓰고 떨어졌어요. 시험에. 한 문제 때문에. 왜? 콩나물을 키워갖고 콩나물을 뭐 해줘야 돼요? 보관하고 재배해야지 창고용지지. 콩나물을 키운다고 해서 창고용지가 안 해. 항상 법적으로 창고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물건을 뭐 해줘야 돼요? 보관하고 저장을 해야지만이 창고용지. 그 말이 빠지면 뭐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게? 그게 해도 항상 뭐예요? 시험은 법대로 해야 되지. 자기 경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목. 응?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도로를 보시면 도로에 중요한 게 뭐냐. 맨 밑에 단서조항 있죠? 단서조항 있는데, 거기. 자, 그 세 번째 줄 먼저 모쳐봅니다. 뭐라고? 줄 치세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있죠? 휴게소는 건물이라도 대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니까? 도로도 아니고 도로.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단서조항 줄치세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 아파트 안에 만약에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 있죠? 이거 도로 아니에요. 뭐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됩니다. 공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내에 대해서 이렇게 접촉사고 나죠?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됩니다. 이거 공장 안에 통로도 그 뭐 공장용지고 그 안에 있으니까 주된 용도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외울 것 없이 무슨 생각만 하면 되니까 안에라는 단어만 보면 큰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넘겨보시면 자 철도용지는 뭐냐 뭐가 중요하냐 철도용지는 일단 철도용지는 자 거기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궤도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 나오죠. 거기 교통운수 거기 두 번째 줄에 역사 동그라미 치시고 역사는 뭐예요? 철도용지입니다. 어? 민간 역사든 뭐든 간에 역사는 뭐예요? 영등포요. 서울역 막 여기 있죠? 다 역사. 그게 다 철도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방은 모래바람 물 맞는 게 제방이에요. 제방은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 주수 막는 게 방조제고, 자, 자연 유수 막는 게 방수제고, 자, 모래사자, 방사제가 모래 막는 거고, 방파제는 파도 막는 게 아니라 바람 막는 겁니다. 바람. 그게 이제, 자, 제방이다. 그 다음에, 하천은, 자, 출치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이속으로 예상하는 토지가 하천이고,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거는 이제 국어니까, 국어를 보면, 일단 국어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자, 국어는 뭐라고?
인공적인 수레예요. 자, 우리가 뭐 소시 쪽에 이 또랑을 판다 그러죠? 또랑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죠? 물줄기를 내야 되니까. 그게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건 하천이라 그랬죠? 규모가 작은 거.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 국어. 인공적인 수로. 자, 그 다음에 뚝 및 부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 나오죠? 소규모 수로. 소규모 수로. 이렇게 소규모. 이게 국어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냐면, 내 눈에 뭐만 보이면, 소규모 수로, 인공적인 수로가 보이면, 그냥 앞뒤가 뭐든 간에 국어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규규규 국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단어만, 핵심 단어만 보면, 이 지목은 당연히 뭐니까? 국어니까. 어? 그래서, 자, 요즘 작년 문제 보니까, 그 간평 문제 식으로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인공적인 수로, 아니면 뭐 이렇게, 자, 귀, 자, 연, 미나리 뭐예요? 연 왕고를 뭐예요? 물, 자, 뭐였지? 영어랑 자생한다? 몹시, 자, 물 배수가 없는 지역. 유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원래 지목은 이, 이런 내용들이 다섯 가지 쭉 이렇게 내놓고 나서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인데,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 특징어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인건건건건건 국어. 소규규 국어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기 19번에 유지 나오죠? 유지는 물이 뭐예요? 물을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전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는, 소류지는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예요. 자, 사람들이 땅 파고 뭐예요? 저 돌 날라갖고 뭐 뚝 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공적인 뭐예요? 저수지를 소류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물이 고이는 호수 연못 있죠? 그 다음에 그 출치세. 뭐가 안 된다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나오죠? 연안고를 재배는 배수가 안 된다. 배수가 잘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탑. 배수가 안 되면 뭐예요? 유지. 응? 이렇게 구별. 응?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만 동그라미 치세요. 육상. 육상만 동그라미 치고 왜? 해상으로 고치면 트인단지. 항상 육상이고.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그러니까 절대 바다에 그 가두리 양식장 만들고 그러죠. 두루뭉텅 띄워놓고 그물로. 그 지목이 그냥 양어장이라고 양식장이라 그래서 뭐 명칭상 그런 거지. 자, 절대 이 양어장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 땅 위에 있어야 돼, 땅 위에. 해상이라는 아무튼 된다, 해상.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자, 보세요. 여기 송유관, 송수관 있었죠? 이 송유관, 송수관, 이 관자 붙으면 잡종지예요. 근데 그냥 뭐예요? 송수라고 그냥 써있죠? 송수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송수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송수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수도용지. 구별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송수, 배수, 정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송수만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수도용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관자 들어가면 뭐라고? 잡종지고. 관자 들어가면 잡종지고.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렇게 구별해야지.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거기 공원 보이는데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맨 위에 국토법 있죠? 국토법에 의해서 거기 도시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뭐예요? 근린체육공원 있죠? 이건 진짜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거기 묘지공원 나오죠? 묘지공원. 이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만약에 묘지공원을 보고 공원이라는 사람은 그건 강시야. 아니 묘지공원이 공원이라는 말도 안 되지. 묘지에서 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묘지공원은 묘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니까 법이 딱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공원 얘기했을 때 법은 무슨 법이라 하면 이 국토법에 의한 거, 이 국토법에 의한 거,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이게 진짜 공원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동원법에 의한, 이 동원법에 의한 뭐예요?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공원. 응? 그 다음,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이거 다 뭐라는 얘기니까? 이면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용지하고 유원지 나오는데, 채용용지는 일단, 거기,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승마장 동그라미 치시고, 자, 승마장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단서조항 2번 있죠? 다만 나오죠?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아까 그 체육 도장, 그 대라 그랬죠? 상가 건물에?
그건 되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유투장, 카누장은 채용용지가 아니라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천. 흐르는 물, 응? 하천. 그 다음에, 살림을 이용한 야영장은 살림에 있으니까, 그 임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원지 중에서는, 자, 어디에 동그라미, 그 1번에 두 번째 줄에, 거기 경마장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경마장. 아까 뭐예요? 승마장은 뭐라고? 체육 용지. 자, 경마장은 뭐라고? 유원지.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아시죠? 종교용지는 당연히 뭐예요? 예배, 법요, 설교, 교회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건 몰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알고 니까 상관없고. 넘기세요. 자, 26번에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사적지역입니다. 사적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다만 뭐라고? 유적, 고적, 기념물들,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지역 안에 있죠? 안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예. 법주사 안에 있는, 속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쌍사자 석등 있죠? 법주사 안에. 이돌 모양의 쌍사자가 석등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유적지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사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예? 종교용지. 자, 학교에 있으면 학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A 안에 B죠, 그게? 예? A 안에 B죠. 그 다음에, 자, 묘지는 아까 이제 묘지는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봉화시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묘지 옆에다가. 묘지공원. 무슨 공원? 묘지공원, 묘지라 그랬죠? 묘지공원. 그 다음에 봉화시설 동그라미 치고. 봉화시설은 옛날로 따지면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이 나오죠? 그럼 아까 여기서 그랬죠? 법에서. 세 가지입니다. 자, 과수원 내 주거부지. 목장 내 주거부지.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 돼. 왜? 우리는 아직도 충효 사상에 강해갖고, 한 3,000평 되는 땅에다가, 이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예,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예, 부모님 삼소에다 모셔놓고, 이게 뭐, 묘지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만 묘지지, 이거는 아니죠, 지금. 자, 세금 거둬야 되니까. 절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잡종지예요. 이 잡종지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괄대밭 실에 쌓던 거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암기 방법 보면. 그 암기 방법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서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 뒤쪽에. 뒤에 잡종지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뒤쪽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번호, 아니, 바로, 아니, 넘기지 마시고, 그 페이지, 그쪽에. 그쪽에 잡종지라고 맨 밑에 써 있지 않아요? 맨 밑에. 맨 밑에 잡종지라고 안써 있어요? 그거 지금 저기 갈대바 자동차 운전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변전소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그거 외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 이거는 특징도 있는 게 아니라 단수장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될 거예요. 골프연습장, 예? 자동차 운전하고 비행장 안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이 독립성이 비흡하면 그건 된대. 어디 안에 있으면 비행장 안에 있으면 비행장이 잡종지니까 그거 비행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골프연습장 공군 비행장 내 골프선상 지목이 뭐냐 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공군 비행장을 물어보니까 공군 비행장이 잡종지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할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거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잡종지는 자, 이렇게 방법이 없다. 뭐 하는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거기처럼 써놓은 것처럼 암기 방법처럼 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다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는 거 있죠? 영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놓고 흙 패는 거는 잡종지가 아니라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임야에서 캔다면 임야로 본다 아니게요. 잡종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박스 안에 거기 써 있죠. 공군 비행장 내 골프연습장은 주된 용도 추정하니까 비행장 잡종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자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이라든가 콩나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는 그 아까 그랬죠. 그거 콩나물 재개한다 그래서 창고용지가 아니라 잡종지라고. 그다음에 우연물 이동 탱크 시설 있죠? 그 속류관이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속류관, 그 잡종지. 그다음에 거기 4번 지목의 포기 방법 꼭 별표 두시고, 자 지목의 포기 방법 별표 두시고 거기 대장에는 정식 미층인데 거기 그 2번 있죠? 2번이 이제 출처시면 그러나 뭐라고 써 있어요?
지목을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다음의 부보로 표기한다 써 있죠? 첫 글자를 따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첫 글자를 따지 않고 차문자로 표기한다. 그 중에 다 있죠? 두장 천원 차.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거 외워야 되고. 하여튼 그 잡종지는 이거 하나씩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거기 그자그그 암기 방법 거기 있죠? 그거 거기 그게 몇 쪽이죠? 페이지가? 암기 방법 쪽이? 38쪽이죠? 동영상 보시는 분 그거 동영상 보시는 분은 아마 거기 학원에서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변 수송차 이렇게 변 수송차 운전하는 누구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자 야시한 누하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시한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자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하고 이동 탱크 시설 아까 우연물 이동 탱크 시설 콩나물 있죠 도축장 우물 처리장 채석장 공동우물 야외시장 갈대밭 야영 비행장 자 야영장 야영장 그다음에 자 물류장 이런 게다 잡종지단지 잡종지 자 야영 비행장 물류장에서 야영 비행장 비행장 자 야영장 비행장 물류장 잡종지단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 번 봐야 돼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계속 매년 나오는 시험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제가 집에 가야 되니까 KTX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다시 세시고 한달한달 있다 보셔야 되겠네 2월 달에 봐야 되겠네 수고했습니다.